호박즙 곰팡이 논란으로 시작해 각종 구설에 휩싸인 임지연이 경영 사퇴를 발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인블리를 운영하는 북원 FNC는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준성 북원 FNC 대표는 이날 당사 관련 여러 이슈들로 인해 혼란과 불편,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임지연 상무는 7월 1일자로 상무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엔 당사자인 임상무 없이 남편인 박 대표만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가중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임지연 상무가 물러난다 해도 박준성 대표는 계속 대표로 남아있는 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북원 FNC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임지연 상무가 인플루언서의 역할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블리 사태는 앞서 한 소비자가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인블리 측은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남은 제품만 교환해주겠다고 대응해 빈축을 샀고 인블리의 대처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각종 문제를 제기하며 안티 계정까지 생성됐습니다. 이에 인블리 측은 제품 안정성 문제를 제기한 일부 SNS 계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계정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박즙 곰팡이로 시작된 인블리의 순환 시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임지연 상무의 과거사 논란과 가족 관련 루머까지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각종 루머에 미칠 것 같다며 심경을 토로한 인블리 측은 근거 없는 모욕적 발언과 악성 루머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해명과 경영사인 발표에도 여전히 인블리의 SNS엔 형식적인 사퇴일 뿐이다, 윤리 경영하시길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는 임지연이 앞으로 어떤 소통으로 이 악재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